안녕하세요. 명호커나니언 김진영 원장입니다. 여드름 피부에서 피지 조절제를 많이들 드시는데요. 먹는 여드름 약인 이소트레티노이드는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서 피지가 모공을 막지 못하게 해서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데, 상품명으로는 로아큐탄, 아큐테인이 대표적인데, 먹는 동안에는 90% 이상 피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은 약은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니까 전문 의사 상담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신 시에는 이 금기약이면서 적어도 임신 계약 3개월 전에는 중단해야 하고, 이 우울감이나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부작용으로는 거의 100%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입술 건조가 심해지고요, 갈라지거나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일단 립밤으로 커버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코와 이 눈의 건조함인데요, 40%에서 60% 정도에서 나타나고, 비염이 오래된 위축성 비염이 있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특히나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건조로 인해서 발진이나 또는 가려움증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나온 최근 논문을 보시면 용량에 비례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 20%에서 30% 정도에서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약을 끊거나 줄이면 좋아지기는 하지만 오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한 25% 정도에서 만성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연구 논문에 의하면 용량에 비례해서 그러한 피로감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통이나 탈모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용량과 상관없이 한 10% 정도에서 나타난다는 이런 논문의 보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5%에서 10% 정도 햇빛에 매우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한 5% 정도에서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피지 억제제의 부작용은 한의학적인 원리에서 보면 피지라는 것은 진액에 포함되는데요, 이 진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타액이나 점막층에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지 억제제로 이러한 진액을 전반적으로 마르게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는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피부에 작용하는 약의 경우 우리 몸에 광범위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대사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전반적인 먹는 습관, 또 수면 습관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와 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